이야, 날씨가 좋네. 날씨가. 야, 여기 진짜 예쁘다. 오, 뭐야. 왜? 아니, 막 각 방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니까. 방에서 뭐 하나 봐. 뭐야? 당신은 사랑꾼인가요? 그렇다면 사랑의 신 큐피드가 개최하는 사랑꾼 레이스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뭐! 어떡해요? 딱 봐도 꽝 아니에요? 너 없는 것 같아. 없어? 아, 제발, 저거. 야, 이리 와, 이리 와! 야, 이 카메라 저기 있잖아! 고마워, 따라와! 좋아, 가보자! 가보자고! 나만 믿어. 인사를 한번 힘차게 드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릭스입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소장판이에요, 소장판. 맞아요. 소장판? 네, 소장하고 싶다. 왜 소장판이야? 아, 각 멤버를 소장하고 싶다. 아~ 이렇게 해서 소장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아~ 진짜. 갖고 싶은 사람들. 예. 앉아볼까? 네. 네. 그래. 오케이. 사랑꾼 레이스에 참가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전 레이스를 개최한 사랑의 신 큐피드라고 합니다. 아~ 저기 있어, 큐피드. 큐피드 진짜 있어, 저기. 큐피드 바로 아래에 있어. 어, 잠시만, 뭐 어디? 이 사람? 어. 사랑꾼 레이스는 사랑 없이 하루도 못 사는 사랑꾼들을 위한 축제로, 레이스에서 승리한다면 앞에 놓인 소장하고 싶은 사랑의 증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저거, 오케이. 저거? 이거? 저건가? 아, 저거. 갖고 싶다. 단, 지금부터 진행되는 사랑꾼 테스트를 통과해 저 큐피드에게 사랑꾼이라 인정받은 멤버만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오, 예. 사랑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총 4명뿐이니 모두 최선을 다해 사랑꾼이 되어주세요. 아, 4명밖에 없어? 아. 본격 사랑꾼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 각자의 사랑꾼 자질을 엿볼 수 있는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Let's go!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야, 다 알지, 이거는. 난 있어, 나 분명히 기억해. 왜 나야?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뽑으면 되는 건가? 자, 한번 뜯어봐라.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는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지. 1위부터 공개. 두구두구두구두구. 짜라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스트레이키즈 태어나고 싶다. 아, 야. 아, 참. 아, 참. 진짜. 아. 이런 거였어? 하나, 둘, 셋으로 한번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야! 아이, 쉽다. 야, 너 거짓말 치지 마! 리누, 거짓말이에요. 이야, 너 거짓말이 어제 울면서 못하겠다며! 내가 언제 그랬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우리 멤버들 사랑이 이렇게 돋보이는구만. 그럼 2번 한번 뽑아볼까? 그러면 2번을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짜라란. 난 멤버들의 매력 포인트를 잘하고 있다. 아, 진짜. 아, 이거 야, 다 알지, 이거는. 하나, 둘, 셋. 다 오들었으니까 랜덤으로 특정 멤버가 다른 멤버의 매력을 맞춰보는 걸로 하자. 그렇죠. 이거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 큐피트! 도와줘. 우리 릭스의 매력 포인트는 스테이가 익히 알고 계시는 여기 주근깨. Hey, you wanna come in? 너무너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중에서 요즘 또 새로 생긴 매력이 있죠. 뭐죠? 더 요정같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더 요정같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인정? 어, 인정. 그래. 오케이. 인정합니다.
창빈이의 매력 포인트? 네. 스테이가 모르는 걸로 하나 합시다. 아, 네. 스테이가 모르는. 네, 스테이가 모르는 그런 매력 포인트? 오, 야. 세이가 요새 모르는 매력일 수도 있는데 창빈이가 요새 와,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서 곧 복근을 볼 수 있어. 복근을 볼 수 있어. 내 매력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었구만. 3번. 자, 갑니다. 나는 멤버들 영화 취향을 알고 있다. 아, 물론이지, 물론이지. 야, 근데 이거 살짝 어려울 수 있어. 하나, 둘, 셋. 어우, 용사지. 난 진짜 몰라. 근데 나는 알 수 있어. 일단 저쪽은 호러 쪽 되게 좋아하고. 맞아. 형은 되게 현실적이고 약간 추리 스릴러 이런 걸 좋아하고. 약간 너 그거 약간 판타지 같은 거 좋아하지 않나? Nope. 땡. 난 이제 알아. 뭐?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고 스포당하는 걸 좋아해. 스포당하는 걸 좋아해. 결말 먼저 물어봐 일단. 아니, 내용을 알고 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치 그치. 정확히 알고 있었어 나는. 정확히 난 오오 나 얘 영화를 어떻게 보는지. 취향 말고 영화 장르잖아 이거는. 영화 장르? 얘는 그냥 일단 스포 받으면 장르라고 안 적혀. 그러네. 취향이라고 쓰여 있는데. 오케이 하니 X. 엥. 니노는? 난 애들하고 영화도 자주 보러 다녀. 내가 뭐 좋아하나? 이제 먹을 거 나오면 다 좋아할 거고. 아, 나는 먹을 거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 아, 먹을 게 내 앞에 눈앞에 나와야 좋아하지. 아무 영화 보면서 팝콘 먹는 거 좋아해 안 해? 그냥 팝콘 먹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영화 취향이? 맞아. 야, 나 영화관 팝콘 다 남겨. 에이, 그러면 영화 야 이거 X다 진짜. 형, 나 영화관 가면 팝콘 다 남긴다고 나 진짜. 나 X 할래 그럼. 아우 말 아파, 목 아파. 아우. 그럼 남은 5. 용복이 하니. 하니는. Definitely 공포. 아, 자 민우 형이랑 공포도 많이 보고 둘이 비슷한 것 같아 취향. 근데 내가 호러를 좋아하진 않는데 원래. 나는 그냥 공포 영화 봐야지 하고 그냥 보는 거지. 막 그렇게 보진 않아. 민우가 좋아하는 취향이 뭐 있다 그러면. 저 형 딱히 취향 없지 않나? 취향은 뭐야 그러면? 내 취향? 올 잡는데? 어마. X 든 사람 손. 나 X. 넘어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최근 10일 이내 꿈꿈의 멤버가 나왔다. 아, 참. 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안 나오고. 나 가슴에 손을 얹고 없어. 나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없어. 아, 이거 하나 있어. 나 이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나 악몽이었어. 뭔데? 악몽이야? 뭔데? 나 창빈이 형 나왔어. 어? What? 내용 기억 안 나는데 그 일단 그냥 악몽이야. 사랑꾼 박탈해야 돼요 이거. 야 깜짝 놀라서 깼다. 깜짝 놀라서. 근데 릭스가 이응이야. 아니 이응이야. 난 이응이야. 뭐 나왔... 나는 어제 현진이가 같이 이응. 나온 거야 꿈에서. 이응. 우리 이응. 파리에 갔다 왔을 때 페리스 그 패션쇼? 거기서 우리 둘이 안고 있었어. 둘이 안고 있었어. 안고 있었다고? 같이 옆에 앉고 있었어. 앉아 있었다고? 앉아 있었어. 나 또 외모에 앉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건 꿈이야, 난 진짜. 왜 꿈에서까지 날 앉는구나. 날 너무 사랑한다, 용복이. 자, 5번. 나는 멤버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다. 이거는 완전 이응. 야, 근데 이거 살짝 어려워. 이거 어려워. 다들 음식을 되게 다양하게 좋아하니까. 자, 그럼 일단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거 어차피 맞추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아는 거 같아. 일단 뭐 맞춰보지 뭐. 나 해볼게. 오케이. 양고기. 고기여서? 양고기도 포함이지. 너무 간단한. 사랑꾼. 네. 형은 X니까 안 해도 되고. 형님. 나도 고기로 생각하고 있긴 했어. 이거 진짜로. 그래. 고기. X네. 믹스 맞추는 거야? 쟤는 과자를 좋아하는데. 야, 요즘엔 아니야, 요즘엔 아니야. 요즘엔 아니야? 난 되게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있어. 아, 진짜? X네. 고기? 난 계란밥.
계란밥? 응, 계란밥. 왜? 설렁탕. 저 설렁탕 맞죠? 네, 맞아요. 왜냐면 저번에 스케줄 하면서 그때 설렁탕을 왜 줬죠? 내장곰탕. 내장곰탕 맞아요? 그 알리올리오 파스타. 맞아! 나 파스타 얘기할라 했는데 창빈이. 창빈이 형이랑 밥 먹고 싶으면 그냥 파스타 먹으면 돼. 일단 파스타야. 맞아요. 와, 알려줄 거야. 힌트 줄게. 난 내가 만들었던 것 중에 제일 좋아해.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크리스피 삼겹살? 아니야, 땡. 저는 비프 웰링턴입니다. 아, 맞아, 맞아. 비프 웰링턴에서 왔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 와. 야, 두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아, 진짜로? 두 명 살아남았어. 내 핸드폰에는 멤버들 사진이 500장 이상 있다. 자, 확인해봅니다. 개다리 자체가 500장이 안 되면요? 셀카가 500장이 안 돼. 진짜 없어, 멤버들이. 진짜로. 이렇게 없다고? 진짜 없어. 일단 나는 갤러리 5,000장 정도 있어. 갤러리 27,528장 뭐야? 야, 난 있을 것 같아. 저건 약간 넘사벽이에요. 아, 있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이걸... 어, 그러네. 누가 봐도 내 사진 많이 찍는 멤버들이 오를 들어가서. 맞아, 맞아. 맞아. 이분은 도찰 전문입니다. 야, 못생긴 사진 전문. 그러니까 아예 못 올리는 거 정원이 찍어줘요. 미안해요, 스테이. 제가 멤버들 사진을 못 올려요. 자, 다음 거 갑시다. 자, 다음 거. 하나, 둘, 셋. 나는 멤버들의 생일. 야, 이거 진짜 안다. 오. 야, 이거 진짜 안다. 이게 안다. 알자, 제발. 야, 어? 이걸 모를 수가 없어. 자, 둘, 셋. 넷. 아, 뭐야. 이거 너무 쉽지. 유일하게 용복이만. 아, 아니네. 어, 잠깐만. 야, 뭐야, 너. 내가 사실 오랫동안 숨긴 게 있어. 10년 같이 생활했는데. 와, 진짜, 와, 이거 반전이다. 내가 사실. 난 외웠다니까. 그래, 나도. 옆에서 막 창빈이 이렇게 혼나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서. 맞아, 맞아. 사실은 말야 난 많이 고민했어. 현진이 X니까 그럼 현진이 잠깐 구경하고 있고. 오케이, 야, 나도 구경할게. 구경할래. 그래, 그래. 우리 리노부터 한번 가보자, 그러면. 한 명씩. 창민이 생일은? 8월 11일. 자, 승민이 생일은? 9월 22일. 릭스 생일은? 9월 14일. 6월 8일, 6월 8일. 10월 5일. 3월 20일. 3월이라고 제가? 내가 현지 10년을 봤는데 3월이라고? 아닌데? 아니 맞는데? 아닌가? 아닌가? 아닌데? 형, 맞는데? 20일이야, 21일이야. 확실히 아니 20일. 20? 20. 오케이. 얘 장난쳤잖아 일부러. 9월 4일. 야, 그래서 누가 14일인데? 얘가 한이가 14일이지. 한이가 14일. 넌 알고서 장난을 치니까 5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 알았어. 그러니까 X 하고 싶었던 거지? 네. 알았어. 자, 그러면 O, O, X. 아, 나 왔네. 그 다음에 O. 다 알아. O. 10월. X. 응? 야, 너 뭐라 그랬어? 뭐라 했어? 10월 5일. 10월 5일. 어? 10월 4일. 아, 맞네. 아, 뭐야. 어, 너 깜빡했네. 야, 얘 내 생일 몰라. 안다고! 10월 며칠이냐 그래서. 10월 25일! 며칠? 10월 25일! 창빈이 형 대답 안 하는데? 23일이잖아. 어? 자, 창빈아. 조용히 들어. 다시 해봐, 빨리. 잘해봐. 야, 빨리 이거 바꿔 그냥. X해, 형. 다시 말해봐, 빨리. 10월 23일!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10월 23일! 그래, 그래, 그래. 10월 23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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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너 X해. 맞아, 너 X해. X야? 어. 25일이야? 25일이라고? 왜 연봉만 해! 얘랑 25일이라고 했잖아.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근데 나한테 소중한 물건이 굳이 있나? 나한테도 소중한 물건이 굳이 없긴 한데. 나도 딱히 없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소중한 물건을 멤버에게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승민아.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자, 서재민! 너 로켓으로 크리아틴이 왔어. 새 거야, 새 거, 크리아틴. 근데 한이가 그 통째로 빌려달래. 그잖아.
그냥 난 빌려줄 수 있어. 왜? 나 항상 여분이 있어. 아, 근데 그러면... 마지막 통이야. 마지막 통? 마지막! 마지막 통. 야, 야, 이건 X다, 근데. 어, 찬이 형. 찬이 형 랩탑 그 있잖아요, 하드웨어. 그거 빌려가지고 가져가도 돼요? 한 달 동안? 내가 미안하다, 잠깐만. 생각 못했다. 아니, 그러니까 노트북도 계속 빌려주지. 그치, 지금도 빌려주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게 빌려주면 안 되긴 하구나. 절대 못 빌려줘. 안 되긴 하네. 야, 야, 용모아, 용모아. 컴퓨터 오. 빌려달래. 어, 난 빌려줄 수 있어. 한 달 동안. 왜냐면 나는 빌려준 적 있어, 내 컴퓨터. 한 달 동안? 그래? 야, 그러면은 너 방을 한 달간 빌려달래. 너 방을 한 달간 빌려달래. 야, 야, 나쁘지 않다고. 야, 야, 이건. 에, 현진아. 한이가 속옷이 다 찢어졌다고 너 속옷 좀 빌려달래. 왜 나야? 왜 나야? 왜 나야? 형, 왜 나야? 이렇게 줄 순 있어도 빌려줄 순 없어. 빌려줄 수 있지. 아, 줄 순 있는데 빌려줄 순 없어. 나 빌려줄 수 있어. 아, 다시 내가 받아야 되잖아. 아, 빌려줄 수 없어. 내가 이긴 게 하나 있다. 뭐? 나는 현진이 빠스 빌려준 적 있다. 상처. 야, 김승민 빡센 거 없어? 야, 누구 없어? 난 진짜 내 애착 물건이 없어요. 아, 승희가 뭔가 그렇게는. 야구 글러브? 아니야, 아니야, 얘 필요 없다고. 이엔이. 이엔이만. 근데 이엔이 잘 빌려줘. 그치. 나보고 전번에 신발 다 빌리라 그래가지고. 아, 근데 맞아, 쟤 근데 쟤 잘 빌려주긴 해. 잘 멤버들 빌려. 너무 사랑해. 아, 이엔이 잘 빌려줄 것 같아. 아, 맞아. 자, 9번. 특별한 날 제외하고 생일 빠 생일 빼고. 어, 나 있어. 나도 있어. 나 있지. 한이도 사줄 걸, 릭스도 사줄 걸. 뭐 사줬어요, 뭐? 찬이 형 그 나한테 그냥 생일은 아닌데 그래도 선물로 그냥 피규어를 그냥 사줬어. 그래서 그건 기억해. 나는 제주도 갔다 와서 멤버들 궁금해 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난 언제였지? 리노 형이랑 그 타워 갔다 와가지고 그 입욕제. 맞아, 맞아. 갑자기 입욕제도 선물 맞아. 줬어. 맞아. 야, 너 피카츄도 줬잖아, 나한테. 아, 맞아, 나 얘한테 피카츄도 줬어. 좀 감동이었어요. 아, 나도 입욕제 받았을 때 좀 감동이었어. 야, 이러면 내가 진짜 살았군요. 알았어, 다음 거 넘어가자. 그거? 자, 마지막이다,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나는 멤버들 롱톤 1등 자식. 난 알려줄 수 있어. 나도 네. 알려주지. 소식? 아, 소식은. 아, 일단 당첨권을 주는 게 아니야? 소식이야, 소식. 깜짝 놀랐잖아. 소식은 알려주고 나누진 않네. 아니, 소식 알려주고 잠깐 어디 산속에 있지 뭐. 산속에 있지 뭐. 한 손에 칼이랑 손전등 들고. 현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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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위해 최고급 입욕제 가져왔어! 너무 무서워요. 소식은 알려줄 수 있어요. 소식 정도는 알려줄 수 있어. 인정. 다오. 와, 사랑꾼. 사랑꾼이네. 내 생일 몰라요. 어떻게 생일을 모르지? 나 소장해줄래? 사전 테스트에서 우승한 현진은 지금 바로 숙소로 들어가 특전을 확인해 주세요. 특전. 아, 부럽다. 특별한 전이야? 오, 맛있겠다. 사랑꾼인 저는 이만 퇴근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 잘 가. 좋은 사랑해. 우리 사랑꾼 안녕. 안녕. 어디야? 오케이. 안녕.
꿀벙 들어가는 거. 안녕하세요. 사랑꾼 현진입니다. 어, 이거 너무 예쁘잖아. 자, 그럼 특전이 뭐야? 특전이요. 특별 전달 사항 아닐까요? 특전? 아, 특별한 전달 사항 그런 거 맞는 거지. 어, 선물 아니야, 아니야. 뭐야 이거? 자, 사전 테스트 우승자 특전. 첫 번째 사랑꾼 테스트는 두 명씩 한 팀이 되어 팀전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팀을 이루고 싶은 멤버 한 명을 선택해 주세요. 하러 가겠습니다. 저 그냥 오로지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부터 멤버 전원은 안대를 착용하세요. 와, 어. 진짜로? 안대를? 아, 안대! 현진이가 방배치 다 했네. 아, 현진이가 방배치를 하는 거야? 어, 나 아, 느낌이 딱 저럴 끼면 되죠? 어, 밑으로 다 보이는데? 환연 되게 In case God doesn't show. 확인. 유 PD님. 뭐야, 누구 갔어? 오. 한지선 목소리가 들리는군. 벌써 시끄러워. 그냥 제 눈 가려져 있어서 저러는 것 같은데. 어휴. 아무도 없구나. 과연 나의 파트는 누구일까? 어, 뭐야? 저 아니에요? 무서워. 아, 외롭네. 무서운 거 아니죠? 아니죠.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벗어요? 벗어요? 뭐야? 뭐하라고? 멘붕 것 같은데? 어, 한지성 웃음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열어. 뭐 그냐? 어, 뭐야? 어? 누가 있는데? 너무 덥네. 아니, 안 묶인다. 포기해. 아, 노래킬라 했는데 너가 너무 잘 봤어. 눈이 딱 마주치더라고. 어, 그래, 나의 파트너. 아, 아주 좋아. 아, 뭐 하는 거야, 저희?
영복. 요. 아 여기 의자가 있었구나. 아 다행이다. 공포 막 서프라이즈인 줄 알고. 불안한데? 오 들어가요? 벗어요? 아니 벗지 마. 어? 벗지 마. 뭐야 누구야? 내가 누군지 맞춰봐. 은진이? 너 여기 있나? 나다. 창빈이 형으로 하겠습니다. 오로지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 현이빈이 인 찾았습. 오긴 내가 형을 선택했어. 야, 우리 좀 상의 좀 하지 마. 응?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너 와서 먼저 뭐 전달받은 거 있나? 전달? 진짜 놀랍게도 하나도 없어? 너무 없더라. 찾았다 스트레이키지. 뭐 하는 거야? 지령을 주시나요? 여기가 어디요? 뭔가 온 거 같은데? 메시지가 왔네. 큐피드와 아이들. 첫 번째로 뽑을 사랑꾼은 멤버들을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는 지독한 사랑꾼입니다. 현재 스트레이키즈 8명은 2명씩 4개의 방에 나뉘어 들어가 있는데요. 멤버 전원이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단체 힌트와 미션을 진행한 후 승리한 팀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힌트를 통해 각 방에 있는 멤버를 맞춰야 합니다. 와우. 모든 미션이 끝난 후 방과 멤버를 가장 정확하게 매치한 팀은 지독한 사랑꾼으로 선정, 사랑꾼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팀을 맞춰야 되는 건가? 그치. 그러니까 옆방에 누가 있는지를 맞춰야 되는 거네. 와, 우리는 글렀다 이거. 오케이입니다. 내 생각 오케이입니다에 찬영 아니면 렉스 있을 것 같아, 그치? 오케이, 오케이. 룸사 이거 계속 영어 쓰는 거 보니까 김승민은 3 아니면 4에 있어. 오케이, 이거 김승민 형이다. 그랭룡? 모두가 쓰는 말투를 써야겠다. 그랭룡. 그랭룡? 이거는 승민이 말투인데. 승민이랑 민이 말투인데. 이거 누가 누군가. 흉내내고 있는 거 맞아. 싫어요. 어, 26살이 벌써 거기 있으면 27인데 그렇게 애같이 행동할 거예요? 어른스럽게. 싫어요. 맞춰서. 나답지 않게 하면 무섭게. 네. 내 웃음 우리끼리 절대 안 쓰잖아. 말 너무 많이 하지 마. 지금 너무 힘들어. 말이 많으면 오히려 더 그렇다. 첫 번째 미션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팔꿈치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올려주세요. 첫 번째 미션. 두 사람의 팔꿈치가 보이게. 나 팔이 안 걷어져. 아니야.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어, 나 너무 탔다, 근데 이거 어떡하냐? 너 너무 하얀데? 뒤꿈치 아니야? 약간... 너의 너무... 아, 이거 찬영이다, 찬영이다. 이인이 무슨 소리 들었는데? 우리가 올리는 순간 와, 찬영이다 이랬어. 하나, 둘, 셋. 보자. 이 정도 모르지 않을까? 오케이. 자, 아, 보내자. 우리 어렵게 이렇게 가자. 이거는 어때요? 어때? 이제 어때? 이걸 이렇게. 아, 괜찮아. 이 정도 들지? 됐어. 이 정도 됐어. 잘못 봐. 너무 어렵잖아. 여기 이렇게 해봐. 근데 우린 티가 너무 많이 나잖아. 잠깐만. 티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니 이렇게 완전 가까이 찍어도 되잖아. 그치. 이거 괜찮은데? 우리 너무 비영실이잖아. 아니 어쩔 수 없다 이거. 우와 엉덩이 아픈데. 기분 나쁜데? 너무 쓰. 자 생각해봐. 무조건 리노 형이야 이거. 근데 형은 무조건 일방인 거 알 것 같아. 인상은 무조건 창빈이 형 있는 것 같아. 아 창빈이 형. 아 창빈이 형 같다. 창빈이 형 굵직한 그러니까. 게 이거. 맞아. 좀 두꺼운. 어 맞아. 누가 봤어? 이거 절대 알 수 없어. 사람들이 아마 창빈이 형이라고 생각할 걸.
여기가 굵어가지고. 맞아 맞아. 난 100% 이거 창규 형이라고 생각하겠다. 저 창규 형이다. 활뚝? 내 생각이 여기 창빈 형 있을 것 같아. 2번? 찬이 형 여기 팔이 좀 있잖아. 이게 찬이 형이지. 찬이 형 같은데? 응, 찬이 형 같은데. 그럼 찬 2번으로 옮겨. 찬이 형이 어디냐 이거? 이거. 어? 어? 미세한 털이 있어. 아 이거 찬이 형이다, 찬이 형이다. 어? 뭔가 이거 팔 색깔이 민우 형 같기도 하고 이거는? 감이 안 잡힌다. 얘는 좀 마른 애들이다. 4번 방이 이엔이랑 이 하얀게 이인 것 같고. 얘는 아마 한인 성격이 높아. 좀 다른 애들에 비해 되게 까맣게 나왔잖아. 얘가 요즘 탔다고 그랬었거든. 이게 무슨 팔이지? 얘 팔이 있는데? 아 진짜. 뭔가 맞는 것 같아. 이게 양정이야. 찬, 리노. 리노. 이거 써봐야겠다. 1, 2, 3. 그러면 일단 성민이는 다 나온 거야, 여기. 현진이만 어딘지 알면 돼. 두 번째 미션 보여주셔야 돼. 두 사람과 다이아몬드 이모티콘? 다이아몬드? 난 다이아몬드 이모티콘 하면 딱인데. 이거지. 응? 나잖아, 딱 봐도. 그지? 형, 그럼 멋쟁이에요. 기다려. 너 눈물 많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거 올린다? 아 근데 이거 선글라스 누가 봐도 서창빈이 틱톡 그린 것 같다. 괜찮은데?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거 쓰거든? 팬들이 이거 알아. 아 그래? 너 초록색 좋아하지?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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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좋아하니까? 아 그치.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달문이 오티콘? 너 그거 해라. 그래. 메롱 할까? 한이. 아 이게 승민이 같다. 아 승민이 형 같아. 맞네. 3번 방 김승민 같다. 얘네가 저렇게 많이 오는 거면 김승민인 것 같아. 룸 3은 뭔가 현진 이 이모티콘. 어? 아 맞네. 왜냐면 쟤는 항상 맞아, 맞아. 많이 오니까. 오니까. 별명이 황뿌잉이니까. 왜 창빈은 항상 멋진 약간 척을 하니까. 물론 멋지지만. 2번 방. 저 초록색 뭐야 저 썩은 표정? 녹색 뭔가 한지성 같은데. 그치. 괜히 한지성 닮아가지고. 괜히 닮았어. 어, 괜히 느낌이 한지성이야. 전혀 추측이 안 되는데. 1번 방 전혀 뭐야. 1번 방? 1번 방 찬 이인이잖아. 어, 봐봐. 찬, 맨 위, 맨 아래. 이렇게 상하로 나뉘어져 있지. 그러니까 3번 방은 그냥 막 춘 것 같고. 2번은 창빈이 형은 행복하고. 근데 현진이는 창빈이 형이 있어서 싫은 것 같아. 네 마음대로 생각한 거 아니고? 맞아, 내 마음대로 생각했어. 1, 2, 3, 찬, 창빈, 리노는 다 다르게 있어. 창빈, 현진, 찬, 이엔, 리노, 믹스. 내 생각은 이거다, 지금. 필릭스랑 현진이랑 창빈, 승민 원투 한, 아이엔. 아, 감이 안 잡히네. 어렵다, 어렵다. 사람의 발 사이즈를 올려주세요. 어, 세 번째 미션. 나이스. 너 몇이야 일단 사이즈? 아, 나 70. 나는 요새 큰 걸 쓰니까 270. 270? 아, 270. 두 사람 합친 거? 오, 얘 두고 머리 좋다. 나는 그냥... 아, 이거 승민이 형 맞아, 이거 승민이 형 맞아. 맞은 거 같아. 합친 게 1번이면 내가 봤을 때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작거나 리노 형 발 사이즈 60? 265, 265일 확률이거나 아니면 270, 260일 거야. 찬이 형 270이지. 270이야? 잠깐만 애들 거 봐봐. 애들 거 이제 나올 텐데 답. 한용복. 한용복, 인사. 어. 270, 270이면 아이엔 현진. 아이엔 현진. 어. 이렇게 정리했는데 한이 형이 260이거든. 아 그래? 어. 아 맞네. 어, 그러면 승민이 형 64. 맞네. 어. 4번은 무조건 김승민이야 이거. 뭐지? 얘네 확정. 현진이 270이냐? 아니, 어, 270이야. 70이야. 그럼 얘네 70. 어 그럼 이렇게인가? 1번 찬믹스
2번만 현진님, 3번만 참빈님. 자, 다음 시험. Next. 이번 주 특별 힌트 걸린 미션 진행합니다. 특별 힌트래요. 특별 힌트 걸린 미션? 오케이. 진행합니다. 오, 이거 좀 떨리는데? 각각의 두 조상을 짚어주는 법. 두 사람 A4 용지 위로 올라가 주세요. 내 팀 중 가장 오래... 이게 뭐야? 내 팀 중 가장 오래 버티는 한 팀은 특별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멤버 두 명의 성큼 사진. 특별 힌트 성큼 사진. 오, 이거 안 되는데? 성큼 사진. 형 왜 이렇게 티가 나, 사람이. 와... 어떤 자세로 버티든 상관없는 건데. 이게 근데 이게 어떤 자세는 상관없다는데? 이게 땅 안 닿고 있잖아요. 힘이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장 더 쓰면 안 되나, 그럼? 야, 너무 작은데? 잠깐만, 일단 생각보다 작은데? 지금 잡을 수 있겠어? 안으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 일단 발을 이렇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차려. 네. 버텨. 너무 오른쪽으로 하고 있어. 너무 오른쪽으로. 괜찮았어? 네. 이거 우리 이거 5분 동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5분 있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 좋으면서 왜 그래? 흔들지 마. 나가버리는 수가 있어. 알았어. 게임은 또 이겨야지. 며칠 지났어요. 큰일 났다. 진짜 밖에서 보면 진짜 웃기겠다. 근데 팀이 거의 이런 비슷한 동작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나 오래 참고 싶어. 나 이기고 싶어. 별빛이 내린다. 내가 봤을 땐 바보들은 이렇게 막 어거봐 막 해달라고. 힘주지 마. 아니야, 힘들어. 나 정방 이렇게 해서 그렇지 반대로 돌려라. 그렇지. 밸런스 중간 중간씩 맞춰줘. 30초씩 한 번씩. 와, 인상 딱 닦으면 큰일 난다. 근데 이미 형은 이미 걸렸을 것 같아. 내가 생각보다 정체가 탄로날 만한 그 만만한 거란 말이야. 저 그 매니저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물 한 번만 먹여달라고. 아니면 고구마 한 입만 먹여주면 한 10분은 더 할 수 있다고. 야, 너 두 번을 버텨봐. 이렇게 꽉 안 잡아도 되잖아. 왜? 모든 사람 내 이름으로 이때만 본 건지 봐야 되지 않겠나. 야, 나 발만 바꿔도 되냐? 다 바꿔도 돼? 불안한데 이거? 안돼. 끝났다. 현지야, 네가 그런 식으로. 너 발 괜찮냐? 아파. 그니까. 잘한다. 5분 경과. A4 용지 위에 발 두 개만 놓아주세요. 한 발로. 오. 지금 아직도 하고 있나 봐, 다들. 아, 그런 거야? 자! 안 돼. 아, 패스. 이건 안 돼. 5분에 37초. 아유. 와. 아, 누가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두 명쯤 탈락했다, 지금 나한테. 두 팀 탈락했다. 아, 뭐, 1위는 버티고 있을 것 같아, 그지? 1위는 와요, 방탄이 버틴 거죠. 정상인 척 다들 힘 좀 빼. 그렇지, 노래 한번 불러봐라. 여기서 들은 새 락이 풀리면 다 똑같지. 아니, 첫째 너무 미끄러. 이발 틀려.
너무 힘들어요.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Just so catchy, girl. 노장의 힘을 보여주자고. 그래 그래. 나의 둘의 힘을 보여주는 거야. 손 손사진. 답이 무조건 나올 것 같긴 해.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꼴등 아니야 그러면? 팔 내려봐. 나? 팔 좀 풀어봐. 내가 좀 붙여볼게. 네가 힘들어? 어? 네가 힘들어? 어? 어? 형 됐다. 아 불렀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가만히 있어라 이 새끼. 아니 그래도 네가 나 살렸다. 아니 웃기지 말라고. 아 뭐야 이겼어. 우와 끝났다. 네 됐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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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지. 자 누구의 방을 확인해 볼래? 오래 버텼다는 건 찬영이 있다는 거거든? 찬영 아니면 창균이 형. 1번 방은 방창이다. 맞아. 방창 아니면 리노인데 방창인 거 같아. 어디? 2번, 3번, 4번? 근데 2번, 2번 괜찮을 것 2번. 같아. 2번? 응. 바로 옆방인데. 손금? 잠깐 우리... 아, 우리 손금? 어, 우리 손금 찍어야 돼. 2번 방이요. 됐다. 일단 손금만 보이게 하자. 둘 같이? 응.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저 좀 좀 약간 창비정처럼 보이게 이렇게. 어때? 괜찮지? 아 모르겠지. 어. 이거 찬영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 감이 안 잡히네. 아 재밌다 이거. 재밌네. 3번 막 어? 렉스 목소리 들리지 않았어? 렉스 무슨 소리? 여기서 들렸어? 여기 여기 여기지. 아, 멀리서 들린다, 릭스. 그지? 릭스 1번 방 확실하다. 그지? 왜냐하면 웃었잖아. 손금 보고서 웃은 거지. 어, 릭스 리노, 2번 방 방찬 한, 그다음 4번 방 아이엔 승인. 좀 추리 좀 보더니 아주 그냥 쫙 입혀서 그냥. 이재훈 형상. 이재훈 형상 아닌데. 저 네 명만 해결하면 되니까. 맞다. 진짜 생각 없이 찍어봤네. 장난치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내 손이랑 다른 게 뭐야? 맞추면 대박이겠다. 그러니까. 부둥살을 봐야 돼, 부둥. 근데 얘는 부둥살이 없어. 둘 다? 어, 둘 다. 일단 창빈 아웃. 한이도 아웃일 것 같아. 근데 용복이 손은 아닌 것 같다. 여기도 진짜 현진 아니 맞는 것 같아. 여기가 현진이, 밑에가 아이엔. 끝난 것 같은데 우리. 다섯 번째 미션 드립니다.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세요. 대충 한 명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 세 곡을 정해주세요.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 세 곡? 이건 너무 어려운데. 플레이리스트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승민이로 위장하게 저스틴 비버로 한다. 권진아 위로 괜찮지. 이현이가 녹음했거든. 좋아. 넌 플레이리스트 맨날 바뀌니까 너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그거잖아. 승민이가 나오는 노래 두 개 일단 하려나. 그래?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다들 아는 거니까. 찬이 형이 되게 잘 알거든. 그래서 나 같지 않은 걸. 어. 팝 하나 넣을까? 땡하자 땡. 여기 빙소맨 핑페너. 잠깐만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어? 우리 노래 말인데? 이거 세 개 어때? 타임아웃? 어 타임아웃 하자. 타임아웃 일단 하나 듣고 엠믹스의 키스. 오케이 그래 넣자. 어? 이거 넣을까? 하이? 한이 아니면 승민이 생각날 것 같아. 맞아 나도 이 노래 좋아하거든. 이건 일부러 나인 척 하려고. 현진으로 가자. 이거 현진으로 가고. 얘는 어디 뻥을 치고 있어. 이거 타임아웃 좀. 아 뭔가 이행이가 키스 썼을 것 같아. 한이가 스테리키 타임아웃 왕찬함 엠믹스 키스. 누가 뭐했어? 4 5 승민이 형이. 오케이. 일부러 헷갈리게 좋은 것 같아. 야 100% 찬이 형이야. 왜?
윤미래 선배님 100% 찬이 형이야. 세핑. 어? 룸 1. 찬이 형 아니면 한이. 권진아 선배님 위로. 어. 현진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 아 그래? 현진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애쉬 아일랜드 멜로. 어 그것도. 아 약간 창빈 형 스타일인가? 아 슬쩍 보고 오면 안 되나? 미션 왔어요. 어, 왔어? 플레이리스트 공개하지 않은 멤버의 자필 메시지? 글만 보면 이제 애들 다 알 수 있을 거야. 웬만한 건 알 수 있을 거야. 형 그러면 글씨체 최대한 형 글씨체 같지 않게. 형 왼손으로 써. 형 발가락으로 쓸래요? 아니 그냥 내가 잘 쓰면 되잖아. 그냥 오른손으로 잘 써봐. 아씨 저거부터 서창빈 글씨체 같은데?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왼손으로. 영어로 하면 I love Stray Kids니까. 아 그래. 그런 것까지 알지 못할 수도 있거든. 아 그럼 Love You 할까? 아 이게 뭔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최대한 짧게. 이 정도 괜찮겠지?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못 알아듣게 하겠다. 아무도 모르죠? 내가 발가락으로 써도 이게 무슨 말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래도 나 같긴 하다. 용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 오 그 진짜 티 안 난다. 룸쓰리 거, 룸쓰리 가지 않았어? 룸쓰리? 어, 지각. 지각? 아, 지각했대. 지각이면 창빈이야. 무조건 창빈이 형이야. 됐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아니지, 이거 지금 잘랐어. 와, 와 이건 진짜 와. 그러면 이게 창빈이 형. 그런 거 같은데? 저거 서창빈 치고 너무 깔끔한데? 이게 딱 릭스 같다 이거. 그치? 이걸 릭스야. 릭스야. 누가 봐도 릭스인데? 동그라미 크게 크게 쓰는 거 원복이잖아. 장난. 아 근데 이거 글씨체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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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한이 형 맞는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2번 방. 2번 방 한이 아니면 방찬 딱 봐도 그런 느낌이 나잖아. 우리가 예상한 리스트를 봤을 때 이거 EN이어가지고 그래서 현진이가 썼을 건데 저 글씨체 누가 봐도 현진이야. 아 일러브. 아 일부러 이렇게 틀리게 쓰나요? 리노 형이었으면 절대 아니다. 누구야 이거? 이거 그 4번 방. 아 이거는 한필릭스. 플레이리스트가 한이께 맞고 이게 용복이께 맞는 것 같다. 4번 방? 김승동처럼 딱 봐도 승민이 형 글씨체인데. 그래? 아 진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가 봤을 때 승민이 글씨체. 어 그런 것 같아. So easy. 그래서 우리 추리가 100% 맞는 것 같아 그냥. 이거 맞는 것 같아. 어. 딱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애들 거기다 맞출 것 같아. 형이네 애들. 야 이건 맞추는 영화라. 아무 말도 안 돼. Next. Next. 야. 어? 지금부터 멤버 전원을 모여 10분간 휴식 기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안대를 착용 후 방에서 대기해주세요. 진짜로? 왜?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인가? 이엔이가 같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 이것만 딱 난 떠올렸다. 우리 릭스는 진짜 거짓말 진짜 못해. 한우 너 방금 되게 어색했어. 둘은 또 왜 이렇게 눈빛을 막 보내지? 보고 싶었어. 너를 자기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나도 자기랑 비밀 누리는 것 같았어. 나 사랑하냐고. 콩닥콩닥 심박수를 참아라. 우리 현진이는 내가 다 어버 키우고 내가 노래 다 가르쳐가지고 그때 봤을 때 진짜 감동 받았어. 내가 너무 멋있었어. 근데 한이가 물근육이라던데? 야 한이 물근육이래. 오, 세, 오. 와 심박수 올라간다. 와 진짜. 와 진짜 나는 우리 형 진짜 없으면 진짜 안 되잖아. 내가 그동안 많은 고백을 해봤어. 나는 너를 품고 사랑할 자신 있어. 내가 꼭 너를
찾아야겠더라고. 평정심을 유지해 너를 앞으로도 사랑하겠습니다. 러브는 엑시던트 아니야. It's 맥시던트.